공황장애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증세가 복합이 오는데 제일 두려운 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나의 감정이 우울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아가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 상실,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이 없고, 나는 슬프고, 나는 죽고 싶은 그런 상태를 이제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울증은 현대인한테 진짜 세 명에 한 명꼴로 겪는 아주 흔한 정신 질환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몇 개안 되는 병 중에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인지하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뇌 안에서 나의 이제 본인의 뇌 속에서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나 노안,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들의 중년 여성의 갱년기나 이렇게 전형적인 노화에서 오는 우울증과 네. 또 다른 우울증은 어떠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상실감에 빠져들면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것이 이제 일종의 호르몬 같은 건데,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나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우울증은 청년기, 유년기, 장년기 이렇게 오는 것들은 우리 국가 경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참 일해야 되는 우리의 이제 성인들과 어린 새나무, 이 새싹들이 다 꺾이는 거죠. 여기에서 따라오는 것 중에 제일 큰게 일단은 의욕도 없어지지만 수면 부족. 우울증을 방치하면 조울증으로 넘어가요. 그럼 조울증은 열심히 살아야지. 야! 했다가 5분, 10분 만에 살아서 뭐해? 갑자기 울다가 웃다가 남들이 보면 저 또라이 아니야? 아니 그 변덕이 죽을 듯해. 금방 이랬다 이래, 저랬다. 요거는 우울증에도 있는 거지만 조울증은 더 심하고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극복을 못하고 그 처지를 비관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감이 드는 거죠.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식욕 감소, 아니면 폭식, 그다음에 피로감. 그럼 내가 못난 탓이야. 다내 탓이고, 이런 자기 자책, 죄책감. 대인관계에서 회피를 하죠. 이제 은따처럼 은둔 생활이 되는 거야. 내가 우울하니까 뭘 바르고 나가기도 싫고, 뭐 쇼핑도 싫고, 예쁜, 살기 싫어 죽겠는데 뭘 쇼핑을 하고, 다 싫은 거죠. 다 뭔가 무기력이야. 응? 그리고 뭘 해도 내가 나가봐야 쟤나 재수없어 할 거고, 쟤나안 좋아할 거고, 정말로 이런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수면 부족이 오면서 계속 불면증이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들들들들 볶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친한 친구가 그래도 베프라도 있으면 가족이나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냐. 전화로 얘기를 해. 그러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는 저희 신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지나간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고, 내 환경이 이랬고,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좀만 이렇게 해줬으면 안 그랬었고,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말고, 붙들었어야 됐고, 헤어졌어야 됐고, 오만 거에 대한 자책. 한탄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계속 여기에 응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대화, 가족들의 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우울증은 이게 조짐이 있어. 항상 웃던 사람이 갑자기 뭐 식사하셨어요? 엄마 챙겨 드세요. 그냥 건성으로 건강하시죠? 엄마 잘 지내세요. 이 단계에서 점점 외출을 삼가하고 씻지도 않아. 아니 내가 살기 싫어 죽겠는데 뭐 꽃단장 할 일이 뭐가 있어.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혼자 눈물이 나거나 먼 산 봐. 저렇게 창문 열고 바깥에 한강 보고 먼 산 남산 보고 혼자 슬픈 거 보면 눈물 나오고 연락을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소통을 안 해요. 은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냅두면은 조울증으로 발전을 하면서 결국에 공황장애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증세가 복합이 오는데 제일 두려운 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마지막 도피가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강렬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나 누구들한테 죽고 싶어. 내가 힘들어. 나 하나 사라지면 다 조용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우리 식구들은 다 편할 거야. 엉뚱하게 흘러가고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기 바라서 더 간절하게 표현을 반대로 하는데 니까지 깨 야 니가 배부르니까 요강에 똥 싸고 앉아 있고 야 니가 나가서 개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죽는 게 쉽냐 이러면서 우습게 야단을 치고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에는 술 한 잔 먹었을 때 확 김에 아니면은 극단의 조치로 약을 먹고 이제 뛰어내 투신을 하거나 목을 메거나 아주 차에 뛰어들거나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서 충분하게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나 내 심리 상태가 안 좋은 거는 긴 상담과 약물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치했을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되고 예방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도움을 서로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힘든 시기가 운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빛나는 시기도 찾아옵니다. 모두들 극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